너글너글 삭신이 사르르 풀어지는 게 봄은 정말 봄이네요. 그렇죠 아가씨? 당년 봄에도 이 노처녀 데려갈 떡거머리 총각은 안 나타날란가? 아무리 배우지 못한 아래 것들이지만 과년한 처녀가 그게 무슨 몸가짐이냐? 썩 일어나지 못하겠니? 너하고 다니다간 큰 망신 당하겠다. 얼른 챙기고 내려가자. 예. 야, 저기 봐라. 아야, 저기, 저기. 어이, 잘하는구나. 야. 아니, 양반들 노령들 같은데 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요, 꽃들이 요. 아주 이게 집에 제법 분실하는구나. 그지? 아이고, 야. 요, 꽃들을. 내가 이래봬도 안대감댁 삼대독자시다. 그렇다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씀은 들으셨겠네요. 요게 집에 예쁘장한 게 귀엽게 생겼는데? 요게 어이구 달그마니! 아니 요게 또 야! 살겠다! 꽃을 잡아! 입장 담근다! 요게들 호텔 나보라! 그만해도 어느 댁 도령이신데 함부로 손을 내느냐? 언니, 도련님! 도련님! 아유, 도련님! 아유, 이거 왜 우십니까, 도련님? 예? 미안하게 됐네. 도련님의 장난이 좀 지나친 듯 해서 우리 집 종료님 밀어낸다는 게 그만 실수를 한 모양이었어요. 예, 도련님 체면에 아가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셔서야 되겠습니까? 자, 빨리 가십시다. 예, 대감님께서도 도련님을 찾으세요. 아이고, 이거 소설을 보셨습니다, 그려. 저것들이 약을 올리니까 샀지, 뭐.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이고, 잘 가셔서 이거 아니고 잘하십시오. 예, 어서 내려가. 네. 그 강진사의 손녀가 영리하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내 들었소마는 그 우리 아들놈이 워낙이 미거해서 무슨 그런 송구한 말씀을 저희들 저지러서야 안대감댁 같은 명문 대가댁과 사돈의 인연을 맺는 것도 과분한 영광입니다. 그럼 올 가을에 성례를 치르기로 하고 예. 사주 딴자는 길이를 택해서 보내드리리다. 예. 아버지! 도련님! 도련님! 아, 의가를 갈아입으시다니까요! 아이고. 아버지! 아하, 버릇 없이. 오. 만드가, 이어는 인사 올려라. 아이고, 이놈이 궁뎅이가 이게 뭐냐? 아버지 밥 먹고 오줌도 안 싸나, 뭐? 몇 개, 이놈! 정조부님 산소가 명당짜리라더니 이제서 그 영험을 보는 모양입니다. 아니, 가문의 지체야 다시 없지만 아, 당사자가 워낙 시원치 않다니 기름직하네요. 애미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제 아무리 특출한 인물이라도
세도가의 줄을 타지 않고서는 빛을 보기 어려운 세상에 안 할 말로 입은 일은 우리 가문이 번창하려고 생긴 낭보가 아니겠느냐. 소문만 되고 보면은 당자의 부귀영화야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바라진 않지만은 애빈들 벼슬길이 트이지 않을까 보냐. 응? 조만간에 사주 단자가 올 게다. 예의 범절이며 행실에 더욱더 조심을 시키도록 해라. 칠거지약이란 무엇이라고 하더라? 볼선 고고, 무사, 음행, 질투, 악질, 구설, 도절을 일러 칠거지약이라 하온대. 며느리가 시부모께 볼선하던가, 아들을 낳지 못하던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던가, 남편이 소실을 두었을 때 질투를 하던가, 불치의 병이 들었다든가, 시시비비의 말썽이 많다든가, 남의 물건을 훔치든가 하면 언제든 남편은 그 아내를 쫓을 수 있는 법이옵니다. 삼종지의란? 아녀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출가 이전에는 부모를 뒤따라야 하고 출가 이후에는 지아비를 따라야 되며 지아비가 몰한 뒤에는 자식을 따라야 함을 삼종지의라 하옵니다. 이은장도는 늘상 몸에 지녀 여인네들의 정전의 표징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칠거지약을 보험하고 삼종지의를 어김이 있을진댄 자결을 하더라도 가문에 노를 끼쳐선 안 되는 법이니라. 아버님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없단 말이냐? 어린 것이 과부살이를 할 걸 생각하면 가엾기는 하지만은 어쩝니까? 천명인걸요. 그럼 너는 이렇게 돼도 소연이를 그 집으로 보내겠다는 게냐? 이미 양가의 어르신네들끼리 약정을 했으니 물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안대감 댁에서 만약 사양이라도 하면은 그럴 리는 없죠. 자식을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 몽달 귀신을 만들고 싶은 부모가 있으려고요. 거기다가 열녀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어찌 마다 하겠습니까? 어르신네들이 한번 약정하신 말씀이 얼마나 지중한가를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직 사주단자도 받지 않은 처지에 전정이 말리 같은 어린 자식을 차마 산송장과 다름없는 생과부를 만들 수야 있겠습니까? 바깥 어른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 일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소? 여보, 그렇지만... 안대감과 우리 집이 이미 혼약을 맺은 건 천하가 다 아는 처지에 지금에 와서 파약을 한다면 변절한 딸년을 누가 데려가겠소? 아버님, 아버님... 썩 물러가지 못해! 아무리 소견머리 없는 아녀자지만은 딸년이 변절을 한 여자로 평생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게 낫겠는지, 열녀가 되어 만인의 칭송을 받으며 가문을 빛내는 게 낫지 가늠을 못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입을 놀렸다가는 이 집 우리 안에서 죽기는 틀린 줄 알아라.
나라에서는 가문의 연려가 나면은 세역 병역을 면제하고 시호와 함께 정문을 내렸으니 차츰 강진사 댁도 벼슬 길이 트이어 가세는 이리 왕성해져 갔다. 괜히 많이 맞고 혼날라고. 아, 내가 가져간대도. 아, 참 이가 왜 이럴까? 아, 이리네. 내가 가져간대도. 아, 많이 맞고 혼날라고. 왜 이래? 왜 이러느냐? 아이 글쎄, 이가 지가 몸이 좀 무겁다고 자기가 밥상을 들고 들어간대요. 아니, 몸이 무겁다니. 자식을 가졌습니다요. 벌써 속상인데요. 그저 덕택에 죄송하와요. 다들 물러가거라. 남정네가 찬빵에 드나거리면 못 쓰느니라. 개 좀 앉거라.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어린 네가 층층시하를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이 공대하여 나가서 주위에서들 칭찬이 자자한 걸 보니 흐뭇하기 그지없다마는 내 너의 외로움을 모르는 바 아니로다. 황감한 말씀이옵니다. 제가 부덕하여 남편을 여의고도 그 뒤를 따르지 못하고 살아있다니 오히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 틈을 봐 친가에라도 한번 다녀오도록 상의를 했다. 아니옵니다. 딸이란 출가를 하면 외인이라 없는데 하물며 미망의 몸으로 문밖 출입을 삼가는 게 좋을 듯 하옵니다. 너를 보니 과연 강씨 가문의 가풍이 어떤지 알만하여 머리가 수그러지는구나. 아니 그 이름이 그 아버지 곧 나갈 게요 이러는 음성이 꼭 대단한 거라니까. 엿장사, 엿장사 마음대로? 무슨 소리? 아이, 누가 봐. 아이고, 이놈의 눈 좀 보고. 어쩌면 당신을 쑥대게 닮았구려. 아이고, 놈의 코 좀 봐요. 당신 코 닮았지. 아무렴, 우리 둘이 만든 아인데. 그럼, 오구 내 새끼야. 어휴, 잘도 생겼지. 이거 열어보는가? 부디 나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소윤이를 보게 해주구려. 내가 병이 난 것도 오직 그 애로 인한 심하여. 무슨 놈의 양반의 법도는 부모가 죽어가는데 자식도 만나지 못한단 말이오. 양반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답니까? 그런 양반이라면 개라도 줘요. 개라도 줘. 못된 건 아무래도 실성을 했군. 실성을 했어. 여보. 마님! 마님! 탁골 대감님께서 오십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예. 자, 이리 오십시오. 아버님, 아버님. 그간 별거 없었느냐? 예, 아버님께서도 평안하셨는지요? 시부모님 말씀을 들으니 네가 매사 인근에 귀감이 되는 행실을 보이고 있다니 나로서도 반갑구나. 풍편에 듣자니 어머님이 병석에 계시다고 하던데 어떠신지요? 무슨 병을? 살림 느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 모르지. 오늘 들린 것도
애미가 하도 채근하기에 아무나 하려고 왔다. 저 시어른들의 권유를 받고도 억지로 참아왔는데 이번 참에 아버님을 따라 친가에 한번 다녀올까 봐요. 방금 다들 별거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함부로 나들이를 다니다가 헛된 소문이라도 떠돌 즉슨 그 무슨 망신이겠니? 친정의 부모인 즉 출가할 때 이미 사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양반댁 자부의 도리라는 걸 내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냐? 아예 그런 생각 말아라. 아버님, 저를 보고 어찌 도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하루가 여삼초가 끝만 이날까지 산송장인 양 말 한마디 없이 참아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죽은 남편도 모시는 처지에 왜 살아있는 부모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살아야만 나옵니까? 닥쳐라! 누가 들을까가 무섭구나. 무슨 그런 불충불이한 말을 함부로 하느냐? 너는 만인의 칭송이 자자한 열부가 아니냐? 만났으니 그만 돌아가겠다. 혹시라. 아이고, 아씨. 누구 눈에 띄지 않게 내 방에 좀 오너라. 예. 아니, 친정애리요? 그러니 네 남편 보고 좀 바래다 달라는 거다. 나야 늘 울 안에 갇혀 있으니 바깥 길을 알아야 말이지. 아, 친정에 갈 적심은 구종별배 거느리고 가마 타고 가실 일이지. 왜 야간 노조하듯이 밤중에 가시려고 글쎄. 그럴 사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일 밤 사정에 내가 합산 비각에 먼저 가 있을 테니 내 남편 보고 바르다 달라고 해. 자, 용처에 보태 써라. 아이고, 어서. 아이고, 아니, 아씨, 아무래도 새내들과 이별을 하실 모양이군요. 아씨, 죽으나 사나 저도 아씨 따라갈래요. 아씨, 아씨, 혼자서는 못 가서요. 마음속은 유황의 기녀처럼 새키면서 겉으로는 열려 효부에 탈을 쓰고 행세하길. 이제는 더 지탱 못하겠구나. 차라리 내 절에 가서 피구니가 되어 돌을 닦느니만 못하겠다. 어서 가봐라. 알았다. 대감마님, 부디 막아주십시오. 아씨마님이 나가시면 저에 가서는 그날부터 죽는 목숨이 옳시다. 예, 여기 술 한 상 내오너라.
그 이튿날 아침 어느 무덤 앞에 한 여인이 엎드려 있었으니 그 무덤인 즉 바로 요절한 만득이 아니 소연의 남편의 무덤이요. 엎드려 있는 여인인 즉 바로 소연. 기이하게도 그녀의 목에는 화살이 아닌 은장도가 꽂혀 있었다. 남편을 따라 자결한 그녀를 위하여 새로이 천추에 빛날 열려문이 섰다. 산을 유람하노라면은 코가 없으신 돌부처들을 자주 보게 된다. 연유인즉 부처님의 코를 갈아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전래의 미신 탓이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칠거지약. 그 중에서도 어떤가는 죄악은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진정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여자의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으로 알았다. 일행 며느리도 시집온 지 10년. 그동안 신통하다는 명산대에 잘 효험이 있다는 온갖 약재, 용하다는 무당판수, 영험이 있다는 거목기암 다 써보고 다 찾아보았건만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야 이놈아! 아이고 이 천치 바보야. 코도 없냐? 코가 없어? 약이 다 졸았다. 얼른 내려놓지 못해! 이 병신아 죽어라 죽어! 아이고 심전이 하루같이 집안 구석에 약 냄새 빠질 날이 없으니 아이고 참 안 내려놔.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약을 먹어서 될 일이면 벌써 됐지. 어? 장님 참 잘하마나 안진배 일어서라 말하러구나. 아이고 내 팔자. 여보 그만 사랑채로 내려가셔서 주무세요. 고단하니 오늘은 여기서 쉬겠어. 제발 내려갔어요.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시기 전에. 당신은 여자로서 쓸 예도 없어. 남편을 처배방으로 내쫓다니. 여자 꾸실도 못하는 제가 어찌 여자겠어요. 작은 댁의 몸에서나마 손을 본다면 전 더 바랄 게 없어요. 다 헛된 수작 같소. 소식이 있을 야이면은 벌써 갈아들인 소실이 몇 명째요. 요즘에 내 생각 같아서는 자식을 잉태 못하는 게 아무래도 내 탓이 아닌가 싶소.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모든 죄는 제가 부실한 탓이에요. 저를 두둔하면 하실수록 전 더 괴로워요. 자, 어서 내려갔어요. 네. 왜 그러느냐? 야, 이야기예요. 사랑채 작은 아씨한테 어서 갔다 올려라. 어서 갔다 올리래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당신 문중에 손을 끊어지겠다. 뭐, 잘못했으니까. 한시계주가 사료 끼고 들어왔으니 아주 손이 끊어지겠어. 아니, 그럼 한시계주만 내주시면 될까요? 소용없다, 소용없어. 도와줍시오. 삼신이 오다가도 물러나는구나. 당신 문중에 손이 끊어지겠어. 당장에 내쫓도록 해요. 이대로 두었다간 무슨 수를 써도 손보기는 틀렸어요. 아, 그따위 무당의 말을 듣고 그 귀한 가문의 딸을 내쫓다니 말이 돼요? 아니, 뭐라고요? 아, 그 집 가문만 가문이고 우리 가문은 손이 끊어지고 문을 닫아도 좋단 말이에요? 걔가 칠거지약이 뭔지 아는 처지라면 벌써 이 집안에서 제 발로 나가야 했을 거예요. 10년을 참았어요, 10년을. 가문을 이대에서 끊지 않으려거든 오늘이라도 당장 내쫓고 새 며느리를 얻도록 해요. 어머니, 출가 외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시니 나가서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안할 말로 보태를 못한 것이 어찌 그 사람한테만 탓이 있다 하겠습니까? 혹시 저한테 탓이 있어서?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감히 한단 말이냐? 아, 저놈이 계집을 싸고 돌아도 분수가 있지. 아, 그래, 강씨 가문에 대가 끊겨도 아, 계집만 두더나기냐, 두더나기야. 아이고, 빨리. 제발 나 좀 봐!
갖고 가거라. 멀리 가거라. 다신 얼씬도 마라. 멀리 가서. 다신 얼씬도 마라. 어서 갖고 가래도. 어서. 그것이 얘가 약탕과는 여전히 끓는다. 허나 지금의 약은 임부를 위한 보약이니 한씨가 애기를 가진 것이다. 정말 거짓말만 같소. 이제 와서 아들 딸을 가리겠소. 당신이 애기를 뵐 수 있다는 것만이 기쁘기 그저그려. 어서 관가에나 나가보세요. 아니 왜? 당신은 애기를 가진 후로 한 번도 얼굴을 펴지를 않소. 그럴 리가 있나요? 늦게 아기를 가진 탓인지 몸이 괴로워서 그런 거래요. 아, 아마도 그동안 너무나 관세를 받아서 원한의 사모친 게로 그려. 응? 아이고만. 아가, 약 먹자. 아버님이 지어오신 보약이에요. 괜찮아요. 아이들을 시키시도록 하세요. 아, 우리 손주 위한 일인데 내가 해야지 누굴 시킨단 말이냐? 자, 어서 들어요. 네 시아버님이 손수 치켜 앉으셔서 데리셨단다. 그 근엄한 분이 며느리 보약 대리는 모양이라니. 자, 식기 전에 어서 들어요. 한씨는 차라리 독약이길 바랬다. 아기를 낳는 날 그녀는 그 잔이 기어이 독배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한 지 오래다. 죽을 뻔. 어서 나가요. 다신 얼씬 마. 어서 빨리. 어서. 아니 여보, 왜 그러? 네, 저. 아니, 저놈 성치놈이 아니오. 응? 말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더니만은 내 이름. 아무리 천치 바보지만은 종놈이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가서 어디를 헤매다가 왔느냐? 아니, 들으려고. 아니, 저놈이, 저놈이 보기보다는 기특하군. 혼을 내줄렸더니 당신을 보아서 참아야겠군. 네, 이놈! 기왕에 왔으니 이번만은 내 특히 용서를 해주마. 그럼, 안 갈 때요? 나를 고마워요. 고마워요. 상치야, 물 좀 길어줄래? 아침에 북 데려 가는 거예요. 야, 근육값 한다더니 아침에 속일 줄 알아. 가락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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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느냐? 글쎄 아가 놀래지 마라. 글쎄 저 성질이란 놈이 네 가락지를 훔쳐갖고 있지 않겠니? 자 이걸 봐라. 열 끼를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속은 모른다더니 아주 천치 바보가 도둑질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아 뭐대로 하느냐? 얼른 끌고 가지 않고. 예. 천치 바보로구나. 제목도 찾아먹지 못하다니. 이놈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귀한 잉어를 잡아왔길래 기특해서 가락질 준 건데 왜 그 말을 못하고 매를 맞고 있느냐. 정말 천치 바보로구나. 이따 가져가거라. 어머니 용서하세요. 제가 준 거예요. 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또. 아버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게 이리 줘요. 나 죽을까? 저 딴데 내길 두고는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여보, 어쩌려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는 거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먹어야지.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단 말이오? 응? 아니, 연주부, 왜 웃는 거요? 내가 그동안 연경으로 약재를 구하려 한 1년 갔다 왔더니 우리 강공이 농담이 늘었구려. 허기사 이미 불가항력인 걸 알고 나면 대범한 마음가짐이 군자해도리지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동안 비밀을 숨겨오느라 나도 꽤나 난처했죠. 아니, 비밀을 숨겨오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요? 진정 모르고? 월여전에 인근이 떠들썩하게 등남 잔치를 했는데도 농담이 될 말이요? 오늘은 산모의 산후가 좋지 않아 보약을 지으러 왔단 말이요. 아니, 윤주부, 왜 그러시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로구려. 아무튼 바라던 등남을 했다니 나도 기쁘오이다. 저, 윤주부, 윤주부, 바른 대로 말해주구려. 윤주부. 손이 귀한 강씨 문중에 강공이 태어나자 금이야 오기야 온갖 보약을 다 달여 먹였지요. 그때가 10살이다. 춘부장께서는 일러준 처방을 어기고 우황부자를 그만 분량을 넘게 다려 먹였던 게, 그로부터 강공은 영영 양기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이씨, 왜 바른 대로 못해? 여보, 고정하시고 말씀하세요. 무슨 뜬 소문을 들으셨는지. 무엇이? 무엇이? 이제 와서도 시침을 떼겠다는 거냐? 이건 누구의 신이란 말이야? 말씀을 삼가세요. 죄 없는 어린 것이 불쌍합니다. 무엇이? 대란이란! 난 병신이야. 병신이란 말이야! 여보. 여보. 앉아있어. 이게 어떤 놈의 신이야? 내가 나가보겠어. 못 되겠니? 못 되겠어? 여보. 죽어! 죽으란 말이야! 여보, 날 믿어주세요. 못하게요, 여보. 아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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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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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연 많고 곡절 짙은 만 백성을 보살피시는 임금님이 거처하는 궁궐. 여기 한 남성을 둘러싸고 300여 명의 여자가 있다. 그들의 맡은 바 임무는 가지각색이다. 자리를 맡아보는 상침나인, 빨래를 맡아보는 상선나인, 바느질을 맡는 상방나인, 약을 다리는 약방나인, 그리고 감찰상궁, 대전상궁 등 여러 소임이 있다. 궁녀들, 상감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한번 궁 안에 몸을 담은 이상 다시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길이 있다면은 오직 하나. 천명이 다하여 죽었을 때 거적에 쌓인 그녀들을 위하여 캄캄한 밤 궁은 단 한 번 문을 연다. 침전에 납시는 상감. 물러들 가라. 그런데
나인들의 그 여러 소임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소임을 맡은 나인인즉 이름하여 상침나인. 이리 가까이 들라. 부러워요. 불을 끄사이다. 그리고는 마마와 함께 이불을 덮으셨는데 곧 숨결이 가빠지신 마마께 없어. 요고사 너야말로 허구 많은 후궁 중에 군계일하기로구나 아시죠? 용기이니 아홉시면 이번엔 쇠내 어버이를 불러주시는 것이옵니까? 그래서? 그러자 마마께 없어. 모두가 내 알 탓이로다 하고 두 번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용기이니 아이 그럼 어떻게 거행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자 마마께 없은 이대로가 좋구나 이대로가 하시고 웃으시면서 다시 숨결이 거칠어지시니 윤기인께서 불을 끄사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경이 울었사옵니다. 추호도 유루 없이 잘 적도록 하오. 예. 마니 한 가지 소청이 있사옵니다. 외람된 말씀이 오나 쇠내의 소임을 바꿔주실 수 없사옵니까? 궁중에서는 소청이란 있을 수 없는 법. 오직 시키는 대로 그행할 뿐이니라.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웬 일이지? 아니, 얘야, 아니, 피가, 얘, 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됩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연유이냐? 김상국님, 큰일 났사옵니다. 혹시 어디? 김상국님, 여기 손을 대보세요. 꿈틀거리는 게 아마도... 아니... 너 설마 네 아기를 가진 건 아니겠지? 아기라는 누구의 씨냐? 상감의 성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감출 리가 없을 텐데. 큰일 났구나. 김상국님, 김상국님, 세종 전 아인의 통해 사건을 아시옵니까? 궤변이야, 궤변. 이럴 수가 있다, 이럴 수가. 상감의 부마이신 권공께서 옹주궁의 나인 고미를 훔쳐 달아나자 잡혀든 연루자가 무려 백여 명이었고 무고한 십여 명의 나인과 방자가 자명을 당했다옵니다. 마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감의 손길을 기다려 고족에 말라가는 샌네들이야 죽으나 살으나 여일하지만 이 씨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 너무도 불쌍하옵니다. 보안이 이 씨는 이미 만사. 방자한 말씀이 오나 차라리 이 씨의 포태가 부럽지 않사옵니까? 누구의 씨라도 좋으니 내 배를 아프게 할 애기를 가져보고 싶은 것이 샌네들의 소원이 아니옵니까? 닥쳐라. 이젠 모두 죽는 길밖에는 없다. 죽는 길밖에. 아니, 어서 들어가 있거라. 빨리 들어가 있거라. 웬일들이여? 대동령이 내렸는데 불도 끄지 않고. 지금 부축해 들어간 여인은 누구여? 별일 아니니 물러들 가오. 별일이 아니라니. 아니 저건 피가 아니야. 남정네들이 알 일이 아니오. 어서 물러들 가 있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물러갈 게 아니오. 기어이 알아야겠다면 말하리다. 저 사람은 본래가 냉기가 좀 있는데 오늘 약을 잘못 먹어서 하혈을 했어. 하혈? 이 고약스런. 이 고약스런. 연고당. 수년 전에 이곳에서 연병이 돌아 폐쇄를 한 후에는 대낮에도 귀신이 운다고 하여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 연고당. 원래는 궁중에서 쓰던 얼음을 저장해두던 장소이다.
아들이다. 얼마 동안은 이 씨가 중병으로 누워있다고 그들은 주위를 속여넘겼다. 도대체 이 아범은 누구냐? 이제 와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이상도 견디기는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어. 아무래도 그 사람을 만나 무슨 방도를 꾸며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냐, 내 아범은? 어서 얘기를 해. 왜 아무 말도 없어?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나만 없어진다면 형님들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네가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혹시나 그 사람한테 해가 미칠까 봐 그러니? 몰라요. 누군지 정말 몰라요. 기어이 말 못하겠다는 거냐? 그렇게도 우리를 못 믿겠단 말이지. 어디, 내 맘대로 해봐라. 아니, 너를 위한 것인데. 왜 말을 못하지? 응? 그만 진정하고 어서 이거나 들어. 응? 애기 있어. 그때 마침 하늘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할까. 오랫동안 와병 중이던 한 대전 치밀상군이 임종을 경각에 두고 있었다. 나갈 수 있는 길은 죽지 않고서는 없잖아요. 관 속에다가 이 씨를 넣고 상궁은 이 씨가 있는 동굴에다. 하지만 궁인의 죽음은 거적에 싸서 버리는 법. 관은 쓸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아니와요. 이번 태전 치밀 상궁님에겐 위에서 따로 이 관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쇠내가 결심한 것이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다 하던다고 해도 밖에 누가 있어서 받아줘야 할 것이 아니냐. 아범을 찾아야지요. 아무리 닥달을 해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서. 만약을 생각해서 진가오 레비에게 전가를 해둬야겠어요.
그러지 마시오. 놀라지 마오. 내가 바로 주인이오. 그날 밤 분간 없이 당신을 도만 이후 염치 없는 말이나 한순간에 과실로 돌리고 아무리 잊으려고 했지만은 나도 모르는 발길에 이끌려 당신 날엔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 주위를 헤매고 다녔소. 얼마 전부터 당신이 보이질 않자 자결이라도 한 줄 알고 나도 따라 죽을 각오로 나인천까지 스며들었다가 짐작이 가는 나인의 뒤를 따라 이렇게 찾아왔어. 자, 그날 나누었던 신표요. 안 돼요. 어서 나가주세요. 전임이 죽은 목숨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기꺼이 죽겠어요. 이제서 기꺼이 죽겠어요.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살고 싶지 않소. 죽더라도 함께 죽고 살더라도 함께 삽시다. 죽음을 각오한 바에야 왜 살 길이 없겠소. 이 어린 생명을 봐서라도 우린 살아야 해. 내게 맡겨줘. 다시는 헤어질 수 없어. 다시는 헤어질 수 없어. 아이고, 뭐니. 왜 그러는 거냐? 네. 저건 무관 아니냐? 네. 좋겠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죠? 피해라. 부러지지 않게 꼭 들어라.
죽을 수도 없다. 이제 와서야 너는 진정으로 귀동이 애미야. 귀동이를 살리고 귀동이를 키우는 길만이 죽은 사내를 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 다음 날 밤 요금문의 현문이 열리고 대전 침일상궁에 관이 나간다. 짐작도 못할 해괴한 소문이 돌고 있어. 이 관 속에는 상궁만임이 아닌 산인간이 들어있다고. 이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수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서지 않을 때에는 관을 열어.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있었다는 죄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눈을 파고 혀를 끊어버릴 것이. 어서 그렇다면 관을 찌르겠소.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한간 나도는 소문만으로 상궁마님의 죽음을 욕되게 할 수는 없어. 부관참지는 역천의 대제가 아닌 한 있을 수 없는 법. 당신이나 우리나 살았어도 시체와 다름없는 처지에 죽음마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단 말이오. 너무하오! 안 돼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침일상궁의 유해를 어서 모셔라. 어서들 모시라니까. 자, 어서들 모시도록 하오.